이때는 물감을 섞는 게 아니라 그냥 올리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수편아트 이원장 쌤입니다. 오늘은 다이소 접시에다가 펜지꽃을 그려볼 거예요. 오늘 사용할 물감은 티타늄 화이트와 디옥스 아잘린 퍼플, 호커스 그린, 옐로우 라이트, 그린 옥사이드 이 컬러를 이용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펜지 더블 드로잉을 한번 접시에다가 완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접시는 다이소에 가면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접시인데요. 이런 접시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아이들 과자 같은 거 안주 접시 이용해도 되겠지만 물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접시에다가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는 항상 코팅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아세톤 100% 아세톤 갖고 지우시거나 안 그러면 젤 폴리시 가지고 한번 닦아내 주시고 물티슈로 닦은 다음에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 사포질을 하셔가지고 작업을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코팅 작업만 없애도 충분히 작업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작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도 마찬가지 밑도안을 그려야 되겠죠. 만약에 직접 그 도안 그리시기가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진을 복사를 하신 다음에 원하는 사이즈로 축소하시거나 확대하셔서 먹지를 대고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펜지꽃을 그린다고 이렇게 도안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지난 영상에서 했던 그 스타일로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진 않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도안 그린 게 보이시죠? 연필로 하셔도 되고요. 저처럼 이렇게 흰색으로 표가 잘 나면 이렇게 흰색으로 하셔도 됩니다. 이제 뭐부터 한다고 그랬죠? 밑에 색깔부터 먼저 칠한다고 지난 영상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보세요. 꽃 작업을 했으면 그 다음에 잎사귀도 마찬가지 그려주셔야 되겠죠? 호커스 그린을 이용해서 이쪽에 조금 비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여기에 제가 하나 더 잎사귀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건조를 시키고 나서 작업을 하는 게 좋겠죠. 꽃부터 먼저 작업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화이트, 그 다음에 퍼플 두 가지 색깔을 화이트하고 퍼플하고 두 가지를 섞어서 이렇게 확인 붓에다가 물감을 먹여주는 거죠. 충분히 그라될 수 있게 해주시고 꽃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꽃잎을 완성을 하시고 다시 두 번째 꽃잎 들어갈게요. 세 번째 꽃잎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꽃잎 했죠? 그리고 나서
밑에 꽃잎. 원래 밑에 꽃잎부터 해야 되는데 제가 또 실수를 했네요. 실수를 했다는 거 인정합니다. 자, 밑에 꽃잎 들어갈게요. 밑에 꽃잎 들어갈 때 항상 꽃잎이 겹쳐져 있으면 겹쳐진 밑에 꽃잎부터 그려야 된다는 거 네, 저도 안 잊어버릴게요. 여러분들도 잊지 마세요. 잘못 그린 꽃잎 다시 그릴게요. 네, 있다고 생각하고 그려야 된다고 그랬죠? 제가 네, 이렇게 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위에 꽃도 다시 그려줘야 되는 거죠. 제가 실수를 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실수하지 마시라고 네, 항상 꽃은 밑에 꽃 그리고 위에 꽃을 그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꽃 꼭 나비 밑에 날개 같죠? 여기도 마찬가지 꽃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잎사귀 해야 되겠죠? 자, 이제 잎사귀 들어가도록 할게요. 잎사귀는 네. 자, 포커스 그린하고 옐로우하고 제가 이렇게 섞어서 물이 많으면 모양이 정확하게 살지 않거든요. 물 조절을 되게 잘 키친타월 옆에 놓으시고 물 조절을 꼭 잘 하셔야 돼요. 잎사귀 색깔이 표가 많이 깨끗하게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작업을 할 거예요. 마르고 난 다음에 덧칠할 수 있는 거. 그릴 물감의 장점이죠. 네, 더블 로잉은 이렇게 밑작업이 끝났죠. 다 끝났고 여기에 이제 라인 작업을 해줘야 되거든요. 꽃에 라인 작업 들어갈게요. 먼저 퍼플 색을 이용해서 안쪽에서 흰색으로 붓을 잘 가다듬어서 라인을 그려줄게요. 이런 식으로 부채꼴식으로 라인을 네, 그려주시는 거예요. 그려주시고 나면 안에 수술 흰색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다시
수염처럼 그려주는 거죠. 가운데에서 이렇게 수염처럼 빼주시고, 얘도 마찬가지 가운데에서 이렇게 수염처럼 빼주시면 되죠. 그리고 나서 네, 노란색으로 도트 점 이렇게 네, 수술해서 떨어진 것처럼 조금만 노란색이 조금 표가 안 나니까 한 번 더 그 다음에 이제 입 줄기하고 입을 표현해야 되겠죠. 그린 옥사이드하고 포커스 그린하고 섞었어요. 여기에 노란색 이렇게 해서 색깔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줄기하고 이렇게 줄기 표현을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흰색을 섞으세요. 흰빛이 조금 더 나는 게 좋거든요. 이 정도 네, 흰빛 나게 섞으신 다음에 붓을 잘 가다듬어서 아까 라인 한 옆으로 위에다가 그리지 마시고 옆에다가 이렇게 선을 하나씩 더 그어주는 거죠. 어때요? 그림이 완성이 됐죠? 네, 여기에서 조금 더 제가 조금 디테일을 좀 살리고 싶다. 아, 여기에 좀 더 봄 느낌을 조금 더 주고 싶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예전에도 이제 데이지꽃 그릴 때 둥근무 썼잖아요. 여기에 노란색으로 노란색, 그 다음에 흰색을 묻혀주세요. 노란색, 흰색. 그래서 식으로 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점 찍듯이 다섯 개, 네 개씩 이렇게 꽃을 해주시면 노란색과 흰색 점 찍듯이 찍어주시는 거죠. 이때는 물감을 섞는 게 아니라 그냥 올리는 거예요. 물감을 이렇게 올려서 제가 좀 여기에다 더 넣고 싶다 하는 곳에다가 이렇게 올려주시면 그림이 좀 더 풍성한 느낌이 들겠죠? 이렇게 해서 그림을 완성을 했습니다. 저는 꼭 빠지지 않고 사인이 들어가겠죠? 제 사인을 넣고
하고 마무리 건조시킨 후에 광택제를 바르면 마무리가 되겠죠. 광택제까지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택제를 바르실 때는 뭉치지 않고 네, 발라질 수 있게끔 전체적으로 잘 펴바르셔야 돼요. 결이 생기지 않고 되게끔 이렇게 광택제까지 바르니까 마무리 작업 끝났고요. 네, 그림 어떠세요? 접시가 굉장히 풍성한 느낌이 들죠? 여기다 예쁘게 과자를 세팅을 하면 예쁘겠죠? 더 맛있는 느낌도 들 거고 예, 봄 느낌도 확 들고 이렇게 편지꽃 접시를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런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즐거운 일들이 되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댓글도 되게 많이 달리고 궁금하신 것들이 많으셔서 이렇게 많이 달아주시는데 사실 제가 그림을 잘 그리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아하시니까 쉽게 그릴 수 있게 어떻게 하면 알려드릴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꼭 따라서 해보시고 안 되는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어떻게 하면 더 좋을지 저도 말로 어떻게든 표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구독자님들께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을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수편아트 이원장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또 구독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게 있으면 항상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